내가 이 맵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. 이 맵 때문이에요. 보세요. 아까 그 맵은 요시 맵인데 내가 요시 맵을 만든 이유가 아! 일로와 요거 때문입니다. 보여요? 보여요? 엄청 창의적이지 않아? 사람이 어떻게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냐. 요시 알을 가지고.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야 바로 이거다, 나도 요시 맵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네, 난 솔직히 말하면은 맵 만드는 거 약간 좀 권태기 좀 비스무리한 거 있었거든? 근데 이 맵 덕분에 제작 의욕이 되살아났어. 아 이거 버그도 아니야? 이게 버그예요.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. 솔직히 치리스 월드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아파가지고 막 이런 거 밀어두고 있었잖아요. 그쵸? 근데 이 맵이 나의 재장 욕구를 불태워줬어. 다시 아무튼 이겁니다. 이 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. 이 맵이 탄생한 이유가 저 맵 때문이에요. 안녕하세요. 요렇게 요시를 요시맵을 만들고 싶어서 나도 요렇게 했습니다. 요렇게 앞으로 쫙 가면은 라인이 맞아서 딱. 그러고 이 구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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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금액 보고 제작 욕구가 불타올랐다고 그랬잖아.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. 나는 아래에 용암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한 번에 팍 떨어지는 거가 안 되지. 솔직히 봐봐 지금 엉켜는 몇 번을 하는 거야. 사람보다 잘한다니까? 아무튼 그래서 여기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문도 들어가면 될 것 같잖아요? 근데 그래서 그 점프를 뛰면은 바닥이 깨져요. 바닥이 깨져요. 신기한 판정이지. 희한한 변종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기를 들어가려면은 요시를 한번 버려야 될 거예요. 요시를 버리면은 저 바닥이 안 깨지고 위로 들어갈 수 있음. 40번째 맵. 이거는 제가 저 맵 설명에도 있듯이 병을 이겨내고 만든 첫 번째 맵이에요. 내가 병원에 엄청 누워있다가 거의 석 달 만에 만든 맵인데 그래서 아이씨 그래서 겁나 짧습니다. 그리고 맵 제목도 리부트야. 왜 리부트겠어? 내가 리부트 됐어. 그래서 리부트입니다. 겁나 짧아요. 이게 끝이에요.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. 요걸 딱 치면은 잡혀요. 그래서 치자마자 점프해서 내려와야 돼. 근데 지금 못 내려왔지? 트롤은 저거였음.